준비 누나 뒤에 타실래요? 누나 태우고 갈 수 있겠어? 누나 X키로 넘는데. 괜찮겠니? 누나랑 로맨스 좀 한번 찍자. 나를 그래.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만 아, 싫어. 지겹다고 야, 지겹다고 하지 마. 누나 내게 여자야. 야, 너 노래 잘한다. 너 누나 한번 앉아볼까? 아 그럴까? 어, 한번 어떻게 좀 해봐봐. 어떻게 좀 해봐봐. 됐어, 됐어. 어떻게 탈까? 이렇게? 네, 그렇게. 어, 완전 탈만. 간다! 후후! 나를 동생으로만. 여보, 미안해. 그 정도야. 누나. 어디까지? 엉덩이 아파.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 혹시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김치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김치요? 네. 김치는 있는데 맛이 있을라나? 아우, 이만큼만 조금만. 조금이면 누나 조금인데 이렇게.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저녁 한 끼 해먹으려고요. 이름은 아, 준면 누나 너무 웃기다. 김치 조금만. 아, 김치 진짜 조금만. 야! 누나 너무 웃겨. 내, 너무 내 스타일이야. 어머 저리 가. 네. 제가 옮겨 드릴게요. 저기는 나가자. 그렇지, 여기는 나가자. 네, 나가서 타면은. 누나 엉덩이 아프던데 이거. 저 엉덩이 좀 아프긴 하더라. 누나 깃털처럼 가벼운 거 알아요. 아, 시끄러워. 자전거가 왜 들썩들썩 가? 조용히 하고 가요? 어. 오케이. 부끄러우니까. 출발아. 누나 저기 아스팔트. 아스팔트. 저 바로. 누나 죄송해. 이렇게. 흙바닥은 자전거가 조금 힘들어. 아니 그 가라고. 꺼져버리라고. 야 여기 안 되지. 오. 내가 경솔했네. 아, 정말. 진짜 이런 소녀를 데리고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박소녀 언니 괜찮아? 오케이 가시죠. 예이. 저 따라갈게요. 예이. 가져와. 언니 발 조심해요. 괜찮아요? 야. 됐어요 누나. 됐어요? 됐어. 오케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누나 편한 자세. 오케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날씨 너무 좋아. 아, 진짜. 와, 근데 너무 초록, 너무 초록초록하다, 근데. 미쳤다, 얘. 대박이다. 아까 너무 웃겼죠? 조심해서 가. 누나 지금 눈바닥에 날 떨어뜨릴 거니? 누나, 설마요. 누나 지금 꼭 껴안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떨어지려고. 꼭 껴안고 있어야 돼. 혼자 갈 수는 없다 약간 이런 거죠? 그렇지. 바구니 끝이에요 이제? 몰라 여기 없네. 여기 끝이네. 두 바구니만 하고 들어와야지. 누나 그냥 여기 계시고 먼저 좀 담고 계실래요, 누나? 그래, 그래. 네? 그래, 그래. 네? 그래, 그럼. 왜 이렇게 순순히 아유, 갔다 기다린 와. 사람처럼. 응, 갔다 와. 누나, 마지막 한 바구니만 하세요, 그럼. 그래, 그럼. 제가 두 바구니 해올게요. 그래. 한 바구니 해야지, 양심상. 다녀오세요. 응. 너 어디 가? 복숭아 따러 가죠. 야, 이게 마루가 이게 진짜 좋구나. 오늘 진짜 무계획이네요. 나? 우리. 아니 누나 아 왜 혼자 찔려가지고 아 우리 와 어떻게 되겠지 완전 무계획이잖아 지금 아 진짜 미안해 진짜 아 근데 누나 요즘 하체예요? 나 원래 꽃길이 다리야 아우 절구가 뜨거워 아우 왜 그래 원래 뜨거운 남자예요. 너무 들이대네. 아우 주책 맞게 진짜. 설거지를 뭐 몇 명이서 하시게요? 제가 하면 되지 뭐.
야, 막내를 이뻐해줘야지. 맞아, 언니. 언니 이번에 여행 가기 전에 저랑 통화하면서 우리 진짜 막내 예뻐해주자. 이제 진짜 우쭈쭈해주고 우리 정말 예뻐해주는데 언니 하루가 갔나요? 어떤 누가 제일 잘해주는 것 같아, 그래. 데스야? 꼬마와 제일 세 누나 중에 누가 제일 잘해주는 것 같아? 말해봐. 아무래도 첫째 누나가 가장 잘해주고 제일 못해주는 게 셋째 누나인 건 확실한 것 같아. 잘 좀 해. 아, 그럼 준민 언니는 이도 저도 아니다. 왔다 갔다 하세요. 내가 왜? 어느 날은 당겼다가 어느 날은 밀었다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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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네. 어, 찌뿔러. 어머, 무슨 소리야. 머리 갑자기 왜 빨간지. 아니. 연하남을 꼬시는 이유가 있다니까. 무슨 일이야 쟤. 어디서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쟤. 왜 이러는 거야. 야, 이게 얘가 하는 플러팅이. 아, 그런 거야? 정말 안 되겠네 김진영. 와. 안녕하세요. 누나, 우리는 여기래요.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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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와. 우리 이길 거야. 잘하고 와. 뭘 이겨? 우리 팀이잖아. 거. 아, 그러네. 우리 한 팀이야, 누나. 아, 맞아, 맞아. 정신 차려. 알았어. 안녕. 파도 뭐야? 몰라. 네. 뭐 몰라. 죄송합니다. 누나가 손이 작아서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이상하나. 애기 손 같아. 애기 손 같지 않아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창에 오늘 동락을 캐러 왔는데요. 동주! 동락이 뭐야! 자, 다시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창에 동죽을 캐러 왔는데요. 이곳은 이 시간대만 잘 맞춰오면 정말 동죽밭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동죽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죽과 일반 바지락의 차이점은 말이죠. 바지락이라고 하면 약간 옆으로 이렇게 넙대대하게 퍼져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동죽은 굉장히 구슬처럼 탱글탱글한 그런 속이 꽉 차있는 그런 식감과 맛을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요. 뭐야, 6시 내 고향이야, 뭐야. 아, 리포터처럼. 아, 그래? 이거 한 번씩 해줘야 되거든, 직업 체험.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여기는 고창. 누나! 여기... 누나! 큐!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북 고창의 산지수송팀이 동죽을 이렇게 캐고 있답니다. 정말 동죽은. 누나, 죄송한데 그 가식적인 목소리. 동죽인! 동죽인! 조개는. 조개는. 고창 조개? 복숭아는 영덕 복숭아? 동죽 끝내줘요. 아, 좋아요. 아, 합격, 합격.